김지수의 비농 탐방TV. 김지수의 귀농 탐방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김지수의 귀농 탐방할 장소로는 지난 2021년 서천읍 군사삼리 1원, 즉 교촌마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선정된 서천군 군사리 3구에 위치한 마을 회관에서 부침개 한마당 마을 잔치한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가봤습니다. 그럼 다 같이 교촌마을에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담소하고 있군요. 무슨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시죠. 전부 마을에 대한 이야기와 주민들의 근황들에 대해 대화이네요. 와우, 서천읍 교촌 새뜰 마을 사업 대상지 현황 분석도이네요. 현황 분석도를 보시면서 주민들이 마을에 관해 모여 심도 있게 부침개도 드시면서 각자 의견들을 개진하시고 있었나 봐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주민들에게 마을 우선 과제들을 선정하기 위해 주제별로 단락들을 만들어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정하는가 봐요. 그럼 잠시 주민 대표분하고 인터뷰를 해볼까요? 아, 이쪽에서 사시는 계세요? 온실 앞에. 아, 온실 앞에 전에 봤더니 있더라고요. 온실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드세요? 마을에서 도시 소규모 재생 사업? 네. 하시는 분이랑 마을 주민들이랑 해서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일을 잘 해보자 앞으로 그런 취지로 준비를 한 거죠. 그거는 이제 저기 뭐야 주민들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뭐가 일인지 해서 그거 우선적으로 하려고. 보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 새뜰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 새뜰마을 사업이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을까요? 마을이 많이 마트되고 빈집도 많고 30년 이상 된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집도 허물 빈집 같은 거 철거도 하면서 너무 많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네. 저는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쭤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 도와주고 계시는데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시나요? 아, 이제 저희는 새뜰마을 사업이 여기 가지고 기술 분야랑 사회 경제랑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하고 있는 과정 중이고 이제 그런 심의를 위한 작업들을 이제 업체에서 해주고 계시는 동안에 저희 창원대학교는 주민들과 하나가 되는 거죠. 주민들 마을에서 지금 코로나가 2년 동안 네. 지속되느라고 솔직히 기존에는 여기 마을 공간에서 많이 모이시고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었잖아요. 근데 그 2년이란 차이 너무 크니까 그런 것들이 침체됨에 따라서 뭔가 우리 마을에서 뭔가 할 수 있어 라는 의지마저도 줄어들고 있다 많이 들고 지금 이제 코로나 정리도 코로나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걸 해가지고 이때 이제 주민들이 좀 편하게 마을과 오셔가지고 음식부터 쉴 수 있을 날만을 기다렸고 네. 그럴 수 있는 날이 돼가지고 주민분들이랑 사실 만드시는 거는 갑자기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주민들 만들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뭐 부담되시고 힘드시고 네. 날도 더워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 만들어가지고 좀 이제 처음에는 이 잔치 자체를 열어드리는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송인미님과 같은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와가지고 하면 다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준비 안 해왔냐 이러시면서도 막 다 가만히 못 보시고 다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분들은 또 이 오늘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여기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더라 해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다시 이 마을에 활기가 좀 붙을 수 있게끔 그런 게 제일 이나 보는 거예요. 아, 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대학교에서도 같이 이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아, 건축사 사무소와 네. 대학건축사 사무소와 이제 같이 협력하여가지고 이 세태마을 사업에 관련된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네.